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취재가 한창일 때 두 명의 제보자가 PD수첩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현직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자 이겁니다. 전혀 없죠. 호가만 있고 가다가 이제 실거래가 이렇게 찍힙니다. 2월에서 12월 1년에 이렇게 두 개가 딱 찍힌 상태에서 기존에 추정되거나 아니면 예견되었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뭐 대단히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충분히 요 두 건으로 세력이 시도를 했던 흔적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호가만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조금씩 아직은 그런 작전 중에 있지 않나. 만약에 이것이 세력의 힘이 있다면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제보자들은 조심스럽게 업계의 상황을 전합니다. 우리 단지의 가격은 주변 단지와 비교해서 얼마가 돼야 마땅할 것이다. 뭐 부동산 사무실이나 사무소나 이런 쪽에 좋게 얘기하면 협조고 좀 좋지 않게 얘기하면 약간 좀 강제성이 있죠. 강제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담합이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담합이 있었을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놀라운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전화 걸어서 협박해요. 그렇게 낮은 매물들. 그러면 여기다가 물건을 못 내놓게 하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팔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누구는 이렇게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건을 못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야 돼.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제일 싼 게 13억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잠적을 하셨어요. 여기 3층짜리 강동구도 비슷합니다. 나이 나서죠. 그리고 가신 거 하고. 근데 이제는 좀 자기한테 불편하지. 우리가 못 하니까. 나이가 아니어서 좀 뉴스도 나오는 사람이 가만히 가지고. 꼬리별로 심하죠. 문제는 이 주민들 단합 행위가 집값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느 한 단지에서 그 효과를 보면 야 우리 이렇게 했는데 너네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본다.